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서비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거는 알리세일. 이제 뭐 여러분들 자주 겪으니까 이걸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죠. 자, 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스토어 할인 쿠폰, 요거는 있는 물품도 있고 없는 물품도 있는데요, 있는 애들은 여기서 이제 다운을 해주시고 없는 애들은 그냥 물품을 갖다가 장바구니에 넣고 절제하기를 누르게 되면 요런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요쪽 창에다가 하나 또는 두 개를 입력을 하시게 되는 건데, 스토어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스토어 코드 한번 입력, 그 다음에 채널 코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스토어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채널 코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최종 가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요 최종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보여드리는 요 결제 조건에 내가 해당이 된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적용을 해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세일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은 카드랑 다르게 뭐가 적용이 된다? DCC가 적용이 된다 때문에 이게 다른 카드랑 환율 자체가 달라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페이랑 어떤 그 카드랑 그렇게 할인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1, 2달러 정도 차이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무조건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준비한 물품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실 거는 포코 F6.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이제 포코 F 시리즈들, 그러니까 뭐 F5라든지 F4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대부분 어땠어요? 야, 역시 플래그십 킬러, 진짜 미쳤다, 가성비가, 이런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번 포코 F6 같은 경우에는 기존 F 시리즈랑 다르게 뭔가 그 세간의 평가가 조금 박합니다. 때문에 이거 진짜 여러분들 유의해서 들으세요. 제가 포코 F6를 갖고 왔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딱 하자마자, 얘는 뭐의 글로벌 버전이고, 그리고 얘 이제 중국판 버전인 터보 3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에서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고, 성능은 대략적으로 어떻고, 또 얼마 전에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반짝 특가로 지금 제가 가져온 가격보다 한 10달러 싸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역대 최저가보다는 살짝 비싼 가격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때 놓쳤었는데 구매할 걸,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나 가격 딱 보자마자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싹 나열이 되면서 바바박 하고 머리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판단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은 이거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막 그냥 무지성으로 질래 그럴 제품이 아니야. 수량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갖다가 넣을지 말지, 넣으면 몇 개를 넣을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뭐랄까, 그냥 넘기자니 조금 뭔가 아쉽고, 그렇다고 얘가 예전 F 시리즈 마냥 진짜 미친 가성비도 아니고, 이게 진짜 애매해요. 얘한테 들어있는 AP가 S Gen 3라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AP거든요. 사실 제가 이 AP 리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얘를 갖다가 테스트를 많이 돌려놓긴 했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얘기를 하면은 영상 안 끝나는 거, 막 20분 넘어가는 거 때문에 그동안 얘를 쓰면서 느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분야별로 총평을 갖다가 간단하게 써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살짝 멈춰놓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 티라노가 이렇게 초를 쳤는데도 어떤 군침이 가시진 않는다, 침이 계속 나온다, 이런 분들은 구매,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샤오미 선풍기 5세대. 요새 이제 좀 더워지면서 선풍기 구매하려고 알아보신 분들 좀 계시죠? 근데 이거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샤오미 선풍기가 진짜 종류가 많아. 유선, 무선, 뭐 리모컨 있는 애, 없는 애, 대가리가 큰 애, 작은 애, 높이 조절이 되는 애, 안 되는 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샤오미 모델들 진짜 좀 여러 개를 썼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기능 대비 어떤 가격의 밸런스가 가장 좋은 애가 얘예요. 보세요, 저 이거 안 봤었는데 다나와 랭킹도 얘가 지금 1위죠. 이게 웃긴 게 진짜 소비자는 이런 걸 의견을 공유하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정답을 찾아간다니까. 때문에 이건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샤오미 선풍기를 갖다가 진짜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얘는 무선인데 나는 유선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얘 살 필요가 없어요. 샤오미 선풍기 중에서 1X라고 있거든요. 그게 4만원대 아마 판매가 되는 거고, 할인을 하면은 3만원대도 가끔 나와요. 그거랑 얘랑 이 어떤 생김새라든지 마감의 품질이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냥 그거 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게 선풍기용으로 계속 쓴다라기보다는 에어컨을 틀고 서큘레이터용으로 많이 쓴다, 그게 아니더라도 선 치렁치렁한 거 나는 진짜 극혐한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제품 고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이 없어요. 대신 이걸 갖다가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홈 앱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연결을 할 때 2.4G, 그러니까 2.4G 네트워크에서만 연결이 돼요. 가끔 메쉬로 5G랑 2.4G를 갖다가 동시에 묶어 놓으신 분들 있죠. 이거 안 됩니다. 풀고 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지역 설정을 중국으로 안 하면은 제품이 잘 안 나와, 검색이 안 돼.
언어랑 지역 설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한국어로 해놓고 지역을 갖다가 중국어로 해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놓고 야 이거 뭐야 안 되잖아 불량품이잖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준비한 거는 라이젠 7840H가 들어간 미니 PC. 사실 이게 미니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파이어벳 미니 PC 7840HS가 들어간 걸 가져왔었잖아요. 그것 똑같은 걸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AMD가 좀 갈았어요 CPU를. 얘네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똑같은 CPU를 갖다가 이름 바꿔서 내잖아요. 7840HS가 8845HS가 됐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해서 8845HS가 들어간 미니 PC 가격들이 완전 미쳤어.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로 가져왔는데 얘의 특징을 갖다가 잠깐 알려드리자면요. 첫 번째 일단 기존의 파이어벳 어떤 미니 PC와는 구조 자체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그냥 블로우팬으로 쿨링을 하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때문에 소음이 파이어벳 미니 PC보다는 조금 더 세요. 그건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 더 제가 얘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CPU 벤치는 정상적으로 나와요 점수가. 근데 3D마크 GPU 벤치에서는 막 점수가 떡락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뜯어봤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흔히 미니 PC에서 16기가 램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8 플러스 8 해가지고 16기가 들어갔겠거니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16기가 싱글 채널이에요. 아주 다행히도 옆에 슬롯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넣어서 듀얼 채널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컴덕들은 다 알죠? 내장 그래픽을 쓰는 어떤 PC에서는 램 싱글로 쓰면 안 됩니다. 대역폭 그냥 반토막 내면서 내장 그래픽 성능이 떡락해요.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산 다음에 국내에서 뭐 D5 메모리를 갖다가 하나 추가를 하는 걸 갖다가 전제로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찾아보니까 한 5만원 조금 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거 가격에다가 5만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파이어벳보다는 살짝 싸기는 한데 쿨링적인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대비 가격으로 봤을 때는 또이또이 정도라고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대신 뭐 마감이나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 이거 지나면은 8845HS가 이제 주력이 되면은 겁나 비싸질 수 있어요. 요 동일한 성능의 애들이 염두해서 고르시라고요. 자 이제 제 채널의 어떤 그 세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AMD CPU 두 종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알리 세일에서 CPU를 발굴한 건 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뤘었던 어떤 CPU들이 783D 이런 것처럼 좀 비쌌잖아요. 고가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컴덕들에 국한되는 행사이고 일반적인 구독자들에게 별로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메인스트림 좀 안 되나요?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가격이 낮은 걸로 가져왔어요. 자, AM5 소켓을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7700 그리고 AM4 소켓의 어떤 마지막 희망 5700X3D 두 종이에요. 제가 이게 많이 찾아보진 않아서 확실치는 않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나왔었던 역대 최저가일 거예요. 라이젠 7700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국내 정품이 35만원 정도, 해외 기준으로 285,000원 정도. 쾌이사존 핫딜에서 보시더라도 20만원 선은 안 깨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얼마? 영끌시 125달러 선. 하마 기준으로 17만원대에 떨어지고요. 5700X3D 같은 경우에는 정품이 27만원, 직구가 지금 23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알리 세일 때 110달러 선이 나오면서 막 커뮤니티 불타올랐었잖아요. 한번 못 산 사람들 겁나 많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영끝이 얼마냐? 103달러. 환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14만원대에 끊어져요. 아 이거는 제가 가격 보고 수량을 더 땡기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조금 동나더라도 너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플러스 제가 매번 강조를 하지만 요새 CPU는 불량 걸러내기가 쉽다 어렵다? 무지하게 어렵다. 그러니까 컴니들 이거 지금 도전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컴덕분들만 지름에 동참하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컴덕분들에게 뭐 7700의 성능이 어떠니 5700X3D의 성능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건 뭐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샘플을 받아봤는데 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데이터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성능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렇게 해서 두 달 만이에요 세 달 만이에요 아무튼 알리 세일을 준비를 해봤어요. 아 사실 이거는 번외로 제가 요즘 조금 죄스럽기는 해요. 구독자분들에게 유튜브를 솔직히 아예 안 올리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텐데 광고만 줄줄이 계속
계속 올려대니까. 그렇다고 뭐 제 채널이 완전 광고의 잠식이 됐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가지고 낙생폰 2A도 사가지고 겁나 쓰고 있고요. 요 미패드 6S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겁나 많죠. 얘네들 빼고도 수두룩 빽빽해요. 진짜 할 얘기들이 겁나 많아. 근데 어쨌든 광고는 비즈니스적인 약속은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해진 기간이 있다 보니까 광고 콘텐츠가 어떤 오리지널 콘텐츠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좀 사과드리고요. 이제 좀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조금 본업이 한가해지는 어떤 시기가 돌아오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요런 이제 8S Gen 3 테스트 다 끝내고 차트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얼른 작업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여러분들 노여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제품들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에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씁쓸해요. 요새 이게 참 일이 바쁘면서 돈이 많이 모르는데 쓸데없이 바쁘기만 해. 채널 요즘에 보면은 너무 방치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